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이입니다. 네, 오늘은 비 오는 날 베란다 다육이를 짱짱하게 만들어 주세요라는 관리법과 그리고 공중습도를 마음껏 섭취해서 더 예뻐진 그런 다육이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고, 예, 그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예, 제 베란다 지금 창문을 활짝활짝 열어두었죠. 예, 요렇게 비가 오는 날은 우리 이웃님께서 베란다 환경이 저처럼 건조한 그런 상태였던 경우에는 이렇게 오전에는 햇빛이 전혀 없었거든요. 예, 오전에 햇빛이 없을 때는 창문을 제가 완전 활짝 열어주는 예, 그런 방법을 하고 있답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창문을 활짝활짝 많이 열어두면은 중간에 창문이 이렇게 겹치잖아요. 예, 요렇게 겹치면은 이 지금도 살짝 어두워졌듯이 햇빛이 아주 은은하게 비친답니다. 예, 그래서 햇빛이 쨍쨍 비치는 날은 아이들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요 정도로 살짝 열어주고 요쪽도 예, 양사방 창문을 예, 요렇게 예, 요 정도만 열어주어서 바람만 통하게 하고 햇빛을 받을 수 있는 2시까지는 햇빛을 예, 요렇게 환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관리를 해준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오전부터 햇빛이 없었던 관계로 햇빛이 없으면은 아침부터 창문을 활짝 열어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이들 관리해주는 창문을 아침부터 이렇게 활짝 다 열어주었답니다. 예. 햇빛이 오전부터 없었던 관계로 햇빛 관리는 이제 안 하고 통풍 관리를 오전부터 해주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비 오는 날, 햇빛이 없는 날은 무조건 아침부터 창문을 활짝활짝 열어서 이렇게 다육이 공중습도를 많이 빨아당길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우리 이웃님께서도 관리를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훨씬 뿌리가 더 튼튼하고 예,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창문을 활짝 열어두었더니 아이들이 아주 예, 공중습도를 잘 빨아당겨서 더 짱짱한 모습으로 내일부터는 그런 모습이 될것 같아요. 예, 지금도 아주 오전부터 창문을 열어주어서 더 입장이 짱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요쪽에 아이들 예, 메비나금, 아보카도 크림, 프랭크 슈퍼클론, 블루 엘프, 멀로, 파피스 로즈철아, 아이시그린, 예, 서브리기다, 교배종, 춘맹, 예, 요렇게 아이들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링고스타, 수, 휴밀리스, 마디바, 예, 요렇게 우리 이웃님께서 아, 비가 오는 그런 일기예보를 보셨을 때는 한 이틀 전부터 물을 안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또 겨울이고 또 물을 주면은 흙이 좀 물마름이 빨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비 소식이 잡혀 있길래 어제와 아랫게 예, 이틀 전에는 제가 물을 안 챙겨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요렇게 그 아이, 우리 이웃님께서 그 아이 상태가 요 아이가 물이 필요한지 긴가민가 알쏭달쏭할 때는 요렇게 공중습도가 많이 생기는 비 오는 날에 아이들 입장을 만져보시면 예, 그 아이가 완전하게 물이 고픈지 예, 그 판단할 수 있답니다. 예, 이렇게 비가 오는 날 공중습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입장을 만져보아서 그 아이가 말랑거린다면은 그 아이는 완전 물고픈 상태가 많기 때문에 물을 주시면 될 거예요. 예, 혹시 그 아이가 아직 물을 안 주어도 되겠다 싶은 그럴 때에는 이런 날안 보면 그 아이 입장이 살짝 조금 물이 고픈지 알쏭달쏭했던 그 아이가 이런 날은 창문을 열어놓으면 아이들 입장이 짱짱하게 되는 걸볼수 있답니다. 예, 그런 아이들은 그러면 또 일주일 더, 10일 더또물 주는 시기를 늦추면 되겠죠. 예, 요렇게 이런 날이 하루쯤, 이 날씨에
중간에 비 오는 날이 있으면 아이들 물 주는 시기를 늦추는 그런 관리법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가 중간에 눈도 한번안 오고 비 소식도 없었던 관계로 제 베란다 습도가 항상 LL 건조한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비가 오랜만에 한번 와서 아이들이 이렇게 창문을 열어서 더 짱짱해지는 그리고 또물 주는 시기가 한 일주일, 10일 정도 더 늦어져도 될 만큼 그런 이렇게 창문을 열어 놓으면 짱짱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된답니다. 요렇게 활짝 열어두시고, 그리고 반대편에도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두시면 되겠죠. 아이들 지금 오전부터 창문을 활짝 열어두어서 아이들 조금 좋아라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우리 이웃님 눈에는 백설공주 파스텔도 뒤쪽으로 한번 방향을 둘러 놓았더니 아주 색깔이 예뻐졌죠. 앞쪽이 많이 초록초록했는데, 요렇게 방향을 바꿔주시는 그런 관리법도 또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베란다 다육이라도 아주 예쁘게 모습을 만들 수 있답니다. 아이들 다 건강한 모습이죠. 아래쪽에도 이 햇빛이 은은하게 그래도 잘 들어오기 때문에 아래쪽에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네요. 엘히오로는 오늘 공중 습도를 빨아당기면 더 짱짱해질 것 같네요. 요 아이 저기 회복실에서 물 주기를 조금 늦추고 요번에 물을 한번 줬더니 훨씬 상태가 훨씬 좋아졌답니다. 그 전에 조금 일찍 물 주기 할 때는 요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조금 알쏭달쏭하다, 물 주기가 그런 아이들은 무조건, 내가 물 주는 시기를 정했는 그날부터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더 늦추셔서 물을 한번 줘보시면은 그 아이가 짱짱하게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히오로도 지금 많이 예쁘네요. 많이 예쁘고, 그리고 또 이쪽에 또 계속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직젠골드, 핑크베라, 라조야 색상 참 예뻐집니다. 맞죠? 라조야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아주 색감이 신비롭게 이렇게 변하네요. 파랑새도 잘 있고, 자이언트 킹, 레몬베리, 헬리오스, 라탐, 아메치스도 잘 있네요. 분갈이 해주고, 물달라 소리 안 하고 잘 적응하고 있네요. 녹기란도 가을 분갈이하고, 많이 예쁘죠. 예쁘고. 퓨베센스, 우리 이웃님께서 퓨베센스가 속 입장이 초록초록해졌어요. 햇빛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이렇게 댓글 주셨는데, 제가 바빠서 저녁에 댓글 달아드린다고 아직 댓글을 못 드렸는데, 물을 주면은 요 아이 퓨베센스가 속 입장이 초록초록해진답니다. 또 요렇게 초록초록하게 변해야 요 아이가 튼튼한 그런 상태죠. 요렇게 있다가 또 햇빛을 은은하게 계속 일주일째 받고 하다 보면은 또 색깔이 빨갛게 또 물이 들죠. 물을 주면은 요렇게 속 입장이 초록초록해진답니다. 그리고 블루 드래곤도 지금 많이 예쁘죠? 많이 예쁘고. 빅터레이터, 제이드 스타. 오늘 아이들이 이 기분 좋은 얼굴을 하고 있어서 저도 쳐다보니까 기쁘네요. 흑사도 지금 많이 짱짱해졌네요. 많이 예쁩니다. 마리아 SP, 치설송, 홍포도, 파피스 로즈철아. 요 아이 지금 날을 잡아서 햇빛 좋은 날, 조금 기온도 괜찮은 날, 요 아이 대대적인 분갈이 공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 화분부터 잘 선택해야 되는데, 요 아이 지금 분갈이 준비를 지금
제가 하고 있답니다. 예. 장군생, 예, 장군생도 예쁘네요. 예, 장군생. 베라하긴스, 예, 베라하긴스도 한물준지한 10일이 다 되어 가죠. 예, 요렇게 중간에 또 비가 와서 공중습도를 빨아당기니까 아주 건강해 보이죠. 예, 베라하긴스도 예, 우리 집에 적응을 잘하고 있네요. 예, 베라하긴스. 예, 그리고 이쪽에 아이들, 예, 예쁘죠. 방울복랑, 가임랑, 시집가는 처녀, 라일락. 아, 로라 예쁘네요. 예, 로라. 예, 문스톤. 예, 여름에 탈이 났던 문스톤. 예, 잘, 회복 잘하고 있죠. 이쪽에, 예, 개마옥을 또요 자리에 두었네요. 예, 저쪽에, 요쪽에 두었었는데, 앙무랑 자리를 바꾸었는데, 여기가 햇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런데 개마옥이 그렇게 아주 햇빛을 그렇게 안 해줘도 될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입장이 조금 누래졌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물을 자주 달라고 하길래 오전 햇빛만 살짝 있는 곳에 옮겨주면은 좀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를 바꾸어 주었답니다. 예, 프릴 예쁘죠? 예, 춘맹백금. 예, 춘맹백금은 아주 예쁜 모습은 아니지만, 예, 그냥 또이 백금이 어떨 때는 조금 보이고, 어떨 때는 좀안 보이고, 예, 그런 모습이네요. 예, 독일 샴페인. 예, 이제 속입장이 분홍빛이 또 예뻐질 준비를 하고 있죠. 예, 곰마리아. 예, 분갈이 해주고, 예, 아주 들뜨지도 않고, 예, 자리를 잘 잡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 발레리나, 당인도 지금 물이 많이 예쁘게 들었죠. 홍페페, 시트리나, 예, 아이들 모건 뷰티도 많이 예뻐졌네요. 샐러드볼, 헛개리. 오늘은 비가 오고 공중습도를 빨아당겨서 아이들이 더 예뻐 보이죠. 예, 그렇답니다. 예, 애플버드도 예, 예쁘죠. 예, 애플버드도 많이 예뻐졌네요. 화이트 그리니, 체리. 아우, 체리 예쁘네요. 예, 꼭지점 물도 들고 체리 예쁩니다. 예, 소인재도 통통하죠. 소인재 통통하고, 백봉. 예, 백봉도 예쁘네요. 아르제. 예, 아르제도 예쁘네요. 아, 대품 라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요 화분에 분갈이 해주고 2차 물주기는 아직 안 했답니다. 예, 왜냐하면 입장이, 이 화분이 큰 관계로 입장이 아직까지 짱짱하답니다. 예, 짱짱하고 힘도 있고, 예, 요 아이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직 2차 물주기를 안 하고 있답니다. 예, 요렇게 아이들 상태나 화분 상태에 따라서 1차 물주기하고 그 아이가 아주 입장도 짱짱하고 괜찮다면은 2차 물주기를 일찍 하실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저는 2차 물주기는 항상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그 다육이 상태가 따라서 제가 물주기를 한달 후에 할 때도 있고 15일 후에 할 때도 있고, 예, 그 다육이 상태에 따라서 물주기를 하면은 그 다육이가 옷자라지 않게 물주기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품 라울도 잘 있나요? 우리 이웃님께서 댓글을 또 한번 주시길래 요 아이가 아래쪽에 있어서 제가 잘안 보여드리죠. 예, 오늘 갑자기 보여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네요. 예, 라울. 아, 오베사도 군생인데, 요 자리에 두었더니 괜찮네요. 예, 오베사 군생. 예, 마리더도, 예, 오늘 예쁘네요. 예, 살구미 임금. 요 가위밥 내준 저 입장이 바짝 마르면은, 톡톡 떼어주면은 아주 수영이 예뻐지겠죠. 예, 깔끔하게 예쁘게 되겠죠. 매직젠 골드도, 예, 잘 있네요. 브레비폴리아, 예, 브레비폴리아도 잘 있고,
해라. 예, 분갈이 해주고, 이제 살짝 적응됐는지, 살짝 라인이 살짝 예쁘게 물들기 시작하죠. 예, 헤라를 분갈이 해주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요 아이는 분갈이를 안 해주어야지,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자주 세심한 관찰을 하게 되면은, 아, 분갈이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분갈이를 해주게 된답니다. 예, 선버스트처라도, 예, 잘 있죠. 잘 있고, 라울, 예, 분갈이 해준 라울도, 예, 요 화분에 아주, 예, 딱 맞게 잘 자라고 있네요. 예, 백봉 지금 요즘에, 물 달라 소리도 안 하고, 예, 예쁜데, 오늘 같은 날 공중 습도를 빨아당겨서 아주 더 짱짱해질 것 같아요. 예, 오랜만에 비가 오니까 괜찮네요. 참 좋으네요. 예, 방울복랑도 이제 자리 잡고 있고, 로게르시, 예, 요렇게 소복하게 심어주고, 예, 예쁘네요. 아우, 비올라 센스도 오늘 색감이 참 예쁩니다. 맞죠? 예, 비올라 센스. 아우, 색감 예쁘네요. 누벨라. 아, 누벨라도 예쁩니다. 예, 확실히 요 실이기 위쪽에 자리가 좋아서 물이 예쁘게 든답니다. 예, 누벨라. 아우, 예쁘네요. 기립적성. 예, 기립적성도 예, 예쁘네요. 수연, 예, 수연도 많이 예뻐졌죠. 여름에는 진짜 푸르딩딩하고, 예뻐지겠나 싶다가도, 요렇게, 예뻐지는 계절이 되면은, 요렇게 예뻐진답니다. 예, 예쁘네요. 예, 까라솔, 아도데스, 예, 오늘 다 예쁘네요. 아우, 어메이징 그레이스, 예, 예쁘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라울, 옥연이 입장이 이제 하늘을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요 아이 진짜 회복 안 할까봐 제가 조금 노심초사했는데, 이제 조금 입장이 조금 힘이 생긴 것 같죠. 예, 옥연 예쁘네요. 예, 핑크 프리티도 예, 아, 예쁘게 예쁩니다. 입장이 촘촘하고, 백민, 도밍고. 오늘 색깔이 참 예쁘죠? 예. 화재, 홍민, 마리나, 스시, 이꼬지 아이 참 예쁘게 크고 있죠? 예. 요 자리가 햇빛이 많이 들어서 예쁘게 크는 것 같아요. 예, 매비나금. 아, 많이 예쁘죠? 예, 매비나금. 실버스타. 예, 예쁘죠? 예, 백야도 예쁘고, 예, 예쁘네요. 아래쪽에 아이들도 예쁘고, 예, 요쪽에 아이들도 참 예쁘죠? 예, 요쪽에 수잔아에는 아직 꽃이 안 핀답니다. 예. 왁스, 예, 왁스도 예쁘고, 아, 오늘 보니까 오늘 요 아이가 조금 입장이 쪼글거려서, 오늘 공중 습도를 빨아당기고, 그래도 입장이 펴지지 않으면, 내일쯤 물을 한번 줄거 아니에요. 예, 오늘. 예, 요렇게 비 오는 날 창문을 활짝 열어서 공중 습도를 하게 해보고, 쪼글거리는 아이가 있는지, 그걸 잘 관찰하시면, 그 아이가 계속 쪼글거리면 내일 물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보니까 거의 제가 열심히 물을 챙겨준 관계로 오늘 저 아이만 물을 챙겨주면 될것 같아요. 예, 킹포세이스, 예, 스노우바니, 아우, 스노우바니도 예쁩니다. 맞죠? 예, 창에스피, 예, 요 아이 정난, 예, 정난, 아, 정난이 많이 쪼글거리네요. 아, 요 아이를 자세히 못 봤더니, 아, 요 아이는 지금 물을 줘야 되겠네요. 예, 정난, 예, 너무 쪼글거립니다. 맞죠? 아, 요렇게 미처 못 보는 아이가 요렇게 하나씩 있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요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못 보았으면 요 아이는 또 너무 말라서 또 탈이 나든지 했겠죠. 예, 정난 요 아이는 영상을 찍고 바로 물을 줘야 되겠네요. 예, 복숭아민. 예, 요쪽에 아이들 다 예쁘죠. 예, 아앙무도 이제 요 자리에서 하나씩 회복해서 입장이 하나씩 더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소녀 화분의 아이들도 잘 있고,
네, 코노피튬, 네, 코너들도 잘 있고, 네, 오늘 이렇게 공중습도가 있는 날 아이들 하나씩 살펴보았네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비 오는 날, 날씨 흐린 날, 기온이 아주 영하의 날씨가 아닌 때에는 이렇게 창문을 활짝 열어두셔서 아이들 공중습도와 통풍이 잘 되도록 그렇게 짱짱하게 키우는 관리를 해주시면은 훨씬 뭐 아이들 베란다 다육이 더 튼튼해지고 뿌리도 튼튼해지겠죠. 예, 그렇게 한번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